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제이미쌤입니다. 아, Basic Grammar News 제가 해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닛 10, 네, was, were 이거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s, were는 뭐 쉽죠. 비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는 was, 뭐 예를 들어 he도 was, she도 was 다 was죠. 반면에 you는 뭐 현재 시제일 때는 are 쓰기 때문에 과거일 때도 were를 쓰죠. You were. 유가 are 쓰는 이유는 you는 한 명일 때도 당신 한 명을 가리킬 때도 you지만 여러 명, 너희들을 가리킬 때도 you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그렇게 두 경우에 다 쓰이기 때문에 그냥 비동사를 통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you are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과거를 얘기할 때는 you were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they 같은 복수도 were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과거 하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하죠, 과거를. 그런데 막상 회화에서 과거를 말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각처럼.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개념의 그런 문장을 얘기할 때 과거 동사를 말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은 딱 이렇게 우리가 체화되어서 우리 몸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잘. 이걸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과거 시제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동사뿐만이 아니라 그 동사의 과거형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잘안 나와요, 사실은요. 이렇게 회화를 좀 연습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막 생각을 해야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회화라는 것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툭 치면 나와야 그게 이제 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고 또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실제로 회화를 할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만든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회화할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어제 있었던지를 갖다가 막 과거로 얘기해 본다든지 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현재 시제로 얘기해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이 영어가 늘수 있거든요, 스피킹이. 꼭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만 영어 스피킹이 는다는 걸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문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A인데요, A. Robert is at work now. 그쵸? 지금 일자리 있죠? And midnight last night, 어젯밤 한밤중에, 그러니까 12시죠, 밤 12시에. He wasn't at work. He was in bed. He was asleep. 쉽죠, 그죠? 쉬운데, 이게 회화할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I am tired. 지금 피곤하다는 거죠. 근데 어젯밤에도 피곤했어요. I was tired last night.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친구가 전화했는데 못 받았어요. 너무 일찍 잤어요. 내가 막한 8시에 잤어. 저녁 먹고 그냥 잤어요. 근데 친구를 만났어. 야, 너왜 어제 전화 내 전화 안 받았어? I called you last night. I called you yesterday evening. I called you yesterday. Why didn't you answer? 그러면 Oh, I'm sorry. I went to bed early last nigh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m sorry, I was asleep.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I was very tired last night.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 할수 있죠. 어쨌든 그다음 보겠습니다. Where is Kate? 이건 지금 어딨냐는 거고요. Where was Kate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The weather is nice today. 하지만 지난주에 날씨가 좋았다면 The weather was nice last week. 이거죠. You are late. 지금 늦은 사람 보고 You are late. 이렇게 하는 거지만 너 어제도 늦었잖아. 너 어제 늦었지? You were late. 이 were 발음을 where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where 아니고 were입니다. were. You are late yesterday. 그 다음에 they aren't here. 그들은 여기 없죠. 그 다음에 지난주 일요일에도 여기 없었어요. They weren't here last Sunday. They weren't here last Sunday. 이렇게 weren't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B 보겠습니다. last year Rachel was 22, so she is 23 now. 말 되죠? 그 다음 문제, When I was a child. 이 When I was a child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이였을 때. When I was young.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뉘앙스는 약간 다르지만. When I was a child, I was scared of dogs. 이랬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뭐, I'm not scared of dogs right now.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 We were hungry. We 다음에 were가 온다는 거.
뭐 이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많이 해봐야 익숙해지거든요. We were, they were, my parents were 이런 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많이 해봐야 익숙해집니다. 특히 입으로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뭐 뇌심리학에서 그렇게 밝혀냈다고 하는데 그 듣는 데 사용하는 뇌 부분이랑 말하는 데 사용하는 뇌 부분이랑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반드시 해봐야 스피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We were hungry after the trip, so we weren't tired. 아, 죄송합니다. 버시네요. We were hungry after the trip, but we weren't tired. 이렇게 되는 거죠. We weren't tired. The hotel was comfortable, but it wasn't expensive. The hotel was comfortable, but it wasn't expensive. The hotel was so nice, but it wasn't expensi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as the weather. Yeah, 이게 was로 시작하는 의문문. Was the weather. 뭐, was he, was she, was it. 그 다음에 복수. Were they, were your parents. 뭐, 이런 거요. Were your friends. 이런 거. Were 시작하는 질문. Was로 시작하는 질문. 이것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늦게 됩니다. 네. 조금 갈 길이 멀죠. 근데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Was the weather nice when you were on vacation? 이게 was, were. 이 비동사 과거가 두 번 나오죠. Was the weather nice when you were on vacation? 이렇게. 이게 끝에까지 다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스탠스는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Was the weather nice when you were on vacation? 이렇게. 중간에 이걸 갖다가 그 스탠스를 놓치시면 안 돼요. Was the weather nice? 한 다음에 when으로 연결을 해가야 됩니다. Was the weather nice when you were on vacatio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Your shoes are nice. Were they expensive? Were they? 이게 좀 발음도 어렵고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좀 어색하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Were they expensive? Were they cheap? 뭐, were they happy?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why were you late this morning? Why were you? Why were you late? Why were you late this morn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늦게 왔어요. 그러면 why are you late죠? 지금 늦었으면 why are you late? 근데 오늘 아침에 대한 얘기면 why were you late this morning?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거, 심지어는 방금 전에 있었던 것도 무조건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C를 보겠습니다. Were you late? 너 늦었었니? 이건 과거에 대한 거죠. 뭐 어제라든지 오늘 아침이라든지 뭐 지난주라든지 Were you late on Sunday? 이렇게 하면 No, I wasn't. 이렇게 되는 거죠. Was Tom at work yesterday? 이것도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은 문장입니다. Was Tom, was Jeremy, 뭐 was Lisa 이런 거 자꾸 해봐야 됩니다. Was Tom at work? Was Tom at work yesterday? Yes, he was. 이렇게 그랬었어, 있었어 이런 얘기죠. Were Sue and Jim at the party? 주어가 두 개죠. Sue하고 Jim. Were Sue and Jim at the party? No, they weren't. No, they weren't. 아니, 걔네도 없었어 이런 얘기죠. 네, 사실 이게 참 뭐 해설할 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 이해되는 다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내 입에 붙냐는 거죠. 내가 0.2초 만에 이게 was, were, 뭐 were you, were they, 뭐 was he, 뭐 was Jeremy, 뭐 was it 이런 게 순간적으로 나오냐는 거죠. 이것이 나와야 이게 순간적으로 0.2초 만에 나와야 이게 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쉐도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쉐도잉에 이 문법책을 저희가 통째로 쉐도잉을 하고 있으니까 쉐도잉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이제 링크를 밑에다가 그 오픈 카톡방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무료입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저희랑 조인하시면 이런 것들을 같이 혼자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면 못 합니다. 예,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하셔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느낌 영어 재미있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